꼴 보기 싫네. 아 쟤는 왜 화장실 갈 때 모래 왜 자꾸 두 번씩 발로 차는 거야? 못마땅합니다. 눈의 가시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 대재앙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한관 포청철에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죠. 싸움이냐 놀이냐. 근데 고양이들은 왜 싸우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냐고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싸울 상대가 있어야 싸울 수가 있죠. 고양이들은 원래 야생에서 단독 생활을 하던 동물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호랑이 혼자서 사냥도 하고 먹고 출산을 하더라도 다 독립을 시키고 무리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고양이들이 야생에서 산에서 계속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사모님 애기씨처럼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결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사는 지역 주변으로 고양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좁은 영역 내에 여러 마리 고양이들이 함께 사는 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들은 원래 늑대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부터 무리를 이루고 무리를 이룸으로써 생존 확률을 높이는 그런 개체들이었어요. 고양이들이 무리를 이룬 거는 되게 그 기간이 짧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야, 나 여기 있으니까 너 옆에 오지 마. 나 이 시간에 여기 있었으니까 너 이 시간에 웬만하면 오지 마. 뭔가 부정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게 발달돼 있는 반면에 형님부터 드세요. 제가 나중에 먹을게요. 개들에 비해서 사회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도 발달돼 있지 않고 그런 생활에 익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안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고양이들이 마리수가 늘어나는 그 수만큼 미스커뮤니케이션, 불미스러운 의사소통, 잘못된 오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고양이들이 모여 사는 거가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결국은 사회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어요. 그게 대대손손 지금 아이들에게 이어져서 조금씩 그 사회도가 올라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 년쯤 뒤에는 만년이요? 강아지들처럼 뭐 뚜렷한 서열관계를 이룬다거나 어? 너 잠깐 먼저 먹어? 내가 조금 이따가 거기 쓸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낭여행 다니면 12명이 같이서 화장실 하나, 샤워실 하나를 사용하는 그런 도미토리에서 많이 묵었어요. 제가 너무 배가 아픈데 화장실 앞에 사람이 깜깜무소식입니다. 오! 똑똑똑! 똑똑똑! 온 힘을 다해서 제가 틀어막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에 있는 사람 괜히 미워집니다. 사회성 자체가 발달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집에서 화장실 공간, 밥 먹는 공간, 공용으로 써야만 하는 아 내가 쓰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다른 애가 쓰고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경쟁 구도가 되다 보니까 눈의 가시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병원을 갔다 온다거나 스트레스 요인이 생겨서 고양이들이 사이가 살짝 멀어졌을 때 당장에 화장실에서 다른 고양이를 경계하고 나오길 기다렸다가 공격하거나 편하게 일을 못 보게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것처럼 쉐어해서 써야 되는 공간이 많을수록 아주 고양이들은 예민해지고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호자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1번, 2번, 3번, 4번 애들 나란히 밥 먹는 거 너무 귀엽고 편하니까 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양이들은 그러면 밥을 먹는 동안에도 마음 편히 못 먹습니다. 와구와구 오, 저 새끼 나보다 빨리 먹...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튀어나옵니다. 뺏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나도 빨리 먹어야지. 뭐 토하고요. 경쟁에서 먹다 보니까 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먹는 양도 더 늘어나서 비만이 될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 밥 먹을 때도 이왕이면 네, 겸상시켜주지 마세요. 테두리로 이렇게 나눠서 주셔서 누가 빨리 먹고 누가 늦게 먹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율급식하고 있는 집이라도 밥자리를 집안 여기저기에 펼쳐놓고요. 수직공간 위아래로도 나눠서 밥자리를 챙겨주신다라고 하면 공용 공간을 쉐어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거를 하나씩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당연히 여기저기에 펼쳐서 깔아주시는 거 꼭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소심한 고양이와 소심한 고양이가 합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합사할 때 시간은 좀 걸리지만 둘이 죽을 때까지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일찌감치 서로 눈치 보다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데 한 고양이는 소심한데 한 고양이는 완전 핵인싸. 이를테면 집에 첫째 고양이가 암컷 고양이인데 약간 조용한 고양이에요. 근데 둘째가 엄청 활발한 수컷 고양이가 들어왔다. 솔루션 하러 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강이 붙었을 때 특히나 수컷과 수컷이 영역 집착성이 강한 이 성묘 대 성묘가 같이 살게 되면 자기 영역지를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맨날 싸웁니다. 암컷과 암컷인 경우에도 좀 영역 집착성이 강한 두 고양이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멱살잡이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3개월년 근처 아이들 같이 입양하는 거 문제 없고요. 형제 자매묘로 데려오는 거 새끼 때 그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첫째 고양이는 건장한 성묘일 때 둘째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 왜냐면 이제 새끼 고양이 좀 봐주니까 요렇게 조합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첫째가 수컷 고양이면 둘째는 암컷 고양이, 왜냐면 원래 영역지에 있던 수컷 고양이는 암컷 고양이한테 좀 끌려다닌다고 해야 될까요? 호감을 일단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소심한 암컷 대 암컷 고양이로 합사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사람만 보면 바로 발라닥 놓고 배를 보여주는 사람 친화적인 고양이가 구조돼서 들어오는 경우에 이 집은 무조건 이제 파국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도 핵심 영역지여서. 아, 휴로님 너무 많이 하네. 맞습니다. 실망하세요? 너무 좋아서 그렇죠. 제가 설 자리를 잃을까봐. 네, 사람도 핵심 영역지인데 이 고양이들의 특성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 옆에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 전에 고양이들도 보호자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독립적인 시간을 즐겼던 애들인데 둘째가 갑자기 완전 핵심 영역지인 보호자를 철통방어 맨날 감싸고 다닙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고양이들 간에 묘한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고양이가 새로운 고양이를 공격하거나 보호자를 독점하기 위해서 근처에 오는 고양이들을 뚝갑합니다. 보호자분들 너무 개냥이라고 해서 끌려하지 마시고요. 그런 고양이들은 첫째 냥이로 데려와서 외동냥이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사람한테 개냥이라고 해서 합사가 잘 될 거라는 거. 엄청난 착각이자 오류다.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집이 너무 많습니다. 치통이 있어. 아, 복통이 있어. 아, 배가 아파. 아이고, 관절통. 아이고, 쑤시다. 아프다. 몸이 아프니까 예민해지잖아요. 당연히 짜증이 나거든요. 알로러빙도 해주고, 알로그루밍도 해주고, 너무 사이좋던 이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싸웠다! 라고 하면 둘 중에 어느 고양이가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닌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고양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보호자의 관심이 그 고양이에게 온전히 이제 쏠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소외된 고양이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두 고양이가 싸우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고양이 중에 동물병원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고양이가 또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친구 외출만 하고 돌아오면 싫어하는 병원 알코올 냄새, 병원 냄새, 수의사놈 냄새 웬간 냄새가 다 납니다. 케어를 할 때 나머지 소외된 고양이도 최대한 신경 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병원에 다녀온 고양이는 역시나 집에 와서 집 냄새 충분히 묻히고 다시 다른 고양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바로 이 이유, 네가 바빠졌기 때문이야! 수면 위로 빙산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양이들 간의 불안 상태가 표면 위로 이제 드러나요. 경쟁 구도, 못마땅했던 불만족감 이런 게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애들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결국 고양이도 하루 중에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고 깨어있으면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보호자들과 사냥놀이를 하면서 뭐 에너지 소모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랬었는데 집에도 다섯 마리 고양이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지면 옆에 친구 원래 잘 지내다가도 괜히 막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꼴보기 싫네. 아 쟤는 왜 화장실 갈 때 모래 왜 자꾸 두 번씩 발로 차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꽂히기 시작합니다. 다묘 과정에 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분들이라면 이 절대량, 반려의 절대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심플하죠? 나는 여럿이 사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얘네들이 왜 싸우는지 알게 됐다면 첫째가 외로워 보인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둘째를 데려오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할 거고요. 고양이들이 각자가 각자의 것을 N+1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묘 생활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 마리수가 늘어날 때마다 육묘의 난이도는 지수승으로 그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점, 고양이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심사숙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귀여워. 애기씨도